옛날에 아주 착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는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고 많은 물건을 주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했어요. 그래서 노예는 배를 타고 좋은 곳을 찾아 떠났어요. 그런데 바다에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가라앉고 말았어요. 노예는 모든 물건을 잃어버리고 겨우 몸만 살아남아 섬에 도착했어요. 섬에 도착한 노예는 아무것도 잊지 않은 알몸 상태였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자마자 기뻐하며 임금님 만세! 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노예는 멋진 궁전에서 살게 되었고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그는 왜 이렇게 된 건지 궁금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이에요.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살아있는 사람이 우리 섬에 오면 왕으로 세워요. 하지만 1년이 지나면 그 왕은 황폐한 섬으로 쫓겨나게 돼요. 노예는 그 말을 듣고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1년 뒤를 대비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는 황폐한 섬에 가서 꽃도 심고 과일 나무도 심으며 열심히 준비했어요. 1년이 지나자 노예는 예상대로 그 섬에서 쫓겨났어요. 그는 알몸으로 다른 황폐한 섬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그곳은 이제 아름다운 꽃과 과일로 가득 찬 살기 좋은 곳이 되었어요. 그 섬에는 이미 쫓겨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노예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줘요. 착한 일과 선행을 하면 결국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의미해요. 노예는 미리 준비해서 나중에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우리도 지금 열심히 노력하면 미래에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